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 오늘은 뭐 보합세로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장중 내내 이렇게 꾸준하게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보합권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7일 날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실적 확인 후 좀 대응하자는 그런 관망세가 지금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은 지수를 보합권으로 만들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들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3포인트 상승한 2,759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952포인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의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러시아 추가 제재 논의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좀 이끈 모습이었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의 오너인 머스크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트위터가 약 29%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테슬라가 일단 테슬라를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2차 전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KB금융이 이제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지주들이 약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 1분기 실적을 이제 곧 발표할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국내 이제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다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좀 나쁘진 않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한 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짙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50선 주급 부근으로 일단은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의류주, 인터넷 관련주들로 관심을 갖고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